장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는 뭐 CPI 지표의 발표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뭐 미국에서는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도 좀 부각이 되는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신흥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 시장에는 확실히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형적인 하락장이 오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원달러 환율이 1% 상승을 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현선물 합쳐서 1조 원이 좀 넘는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현재 시장의 하락세를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긴 했었습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의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면서 투심이 약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은 하락세가 이어져서 종목들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세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뭐 CPI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달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. 이것이 뭐 오래갈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. 물론 뭐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만 전월 대비보다는 또 하락한 모습들은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과도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결국 이런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는 CPI 지표 전까지 좀 관망하다가 결국엔 CPI 지표의 실망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좀 하락세가 멈춰 서는지 여부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 지금 자리에서는요, 코스피 지수는 2420선에 대한 지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. 오늘은 종가상으로 뭐 종목들을 대응하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겠고요. 기간 조정 이후에는 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은 아니지만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은 약세로 보이고 있지만 약세 이후에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이용한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좀 대응보다는 좀 관망세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다시 또 어쨌든 시장이 좀 부담을 받고 있는 모습, 뭐 종목별이나 섹터별로 저희가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